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뇌를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뇌 기능과 관련돼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는 굉장히 그 단단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물은 쉽게 볼 수 있죠. 뭐 해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연구를 해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감정을,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의 뇌를 연구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방법이 소위 단층 촬영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두개골이 보이고요. 이 뇌가 보이고 중간에 약간 어두운 시커먼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소위 뇌척수액이 움직이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두개골 안에 물 안에 뇌가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을 가지고 있다. 바로 두개골과 바로 뇌가 있으면 외부 자극에 손상을 쉽게 당하기 때문에 그게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뇌가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층 촬영술을 통해서 뇌를 볼 수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뇌영상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의 기능을 보는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 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세포는 정기적인 활동이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이 뇌파가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파는 두개골의 바깥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 공간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요 사이는 이제 128채널, 256채널 굉장히 전극이 많은 그런 뇌파 측정술이 나오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공간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옛날에 간질이라고 하는 뇌 전증으로 바뀌었는데, 간질을 진단하는데 이 뇌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게 그냥 MRI죠. 구조를 보는, 뇌 구조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뇌 머리가 아프다, 뭐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을 가시면 그냥 MRI를 찍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MRI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뇌의 기능을 보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fMRI라는 방법입니다. 기능자기공명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능자기공명영상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의 혈류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의 혈류량을 측정한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어떤 작업을 하려면, 뇌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면 그게 신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뇌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PET이라는 겁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입니다. 이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떤 물질에 붙입니다.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어떤 물질, 자기가 보고자 하는 어떤 물질에 붙여서 주사를 놓습니다. 혈관에 주사를 놓으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겠죠. 뇌로 가서 그 물질과 관련 있는 부위에 가서 붙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붙어서 방사성을 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밖에서 측정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포도당 대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만이 뇌는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그 포도당과 비슷한, 포도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포도당과 비슷한 유사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고요. 혈관에 주입을 해서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뇌로 갑니다. 가서 어떤 부위의 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가. 많이 사용하면 그 포도당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많이 내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걸 색깔로 이렇게 보면 아 어떤 부위에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영상술이라는 것은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혹시 다른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이시죠? 웃고 있는 사람의 뒤에는 33ms, 33ms초, 1초가 1000ms죠. 33ms의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보여지는 한 장의 그냥 사진입니다. 보는 사람은 공포스러운 한 장의 33ms의 한 장의 사진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fMRI를 측정하면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편도라는 물질,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는 공포 반응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인데 그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연구가 있죠.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편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뇌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 말고 무의식적인 내용도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뇌영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이제 뇌영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뇌기능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잠깐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이 시냅스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된 데 그게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바로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지나려면 뭐 배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200개 이상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세틸코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틸코올린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관련되어 있고요. 또 각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치매와 관련이 있는 아세틸코올린은 치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약이 아세틸코올린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약들이 대표적인 약들입니다. 또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여러 가지 이제 행동에 관련을 하고요. 또 인식한다든지 동기부여,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분, 학습 이런 데 다 관련합니다. 우리가 중독들이 많죠. 알코올 중독, 또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게 다 도파민이 관련합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을 느낀다든지 즐거움을 준다든지 의욕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 도파민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도파민 기능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자극이 와도 무덤덤해집니다. 왜 그러냐? 도파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은 별 자극이 아닌데도 굉장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조그마한 자극에서도 도파민 분비가 확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죠. 다 뇌의 기능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병적으로는 파킨슨 병, 또 조현병 이런 게 관련이 되고요. 그 노에프네프린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죠. 우리가 응급상황에 노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응급상황이 되면 주의각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각성과 관련이 있고요. 또 우울증, 뭐 공포, 불안 이런 것도 노에프네프린과 관련되고요. 또 세로토닌, 아마도 신경전달 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세로토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뭐 활동,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세로토닌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활동 어떤 게 있는가? 뭐 걷기, 운동, 뭐 웃음,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물질, 뭐 음식은 뭐 바나나, 콩, 뭐 이런 거죠. 치즈 이런 게 이제 세로토닌을 많이 합성시킨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권장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수면, 기분 조절,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고요. 엔케팔린, 엔돌핀, 또 우리 뇌에는 몰핀과 같은 그런 물질도 있고요. 글루타민, 또 가바,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 뇌의 기능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뇌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뇌가 궁금해서 사랑에 빠져 있는 남자를 제가 불렀습니다. 뇌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뇌의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가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 회로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신경이죠. 주로 중뇌에서 시작을 해서 척좌핵, 전두엽으로 가는 이런 도파민이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이 회로를 자극을 하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찾게 되죠.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뇌는 마약을 한 사람의 뇌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죠. 보면,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하고, 보면 즐겁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현상이죠. 결국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크게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경증은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과거의 노이로제. 정신병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고요. 생각, 사고에 문제가 있는 조현병, 정신분열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신경증은 그냥 노이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을 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병들이고요. 정신병은 약간 현실감도 약간 떨어지고 약간 엉뚱한 생각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우울한 기분이 심하게 들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약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이로제 쪽은 조금 뭐 본인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뭐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아마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정신질환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느냐?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걸릴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 과학인, 과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또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 고흐 정신병이었죠.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상당히 정신병을 많이 가졌었다. 이런 보고들이 꽤 많고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곡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울증기에는 1년에 작곡하는 작곡 그 개수가 한 5개 내외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조증이 왔습니다. 경조증은 조증보다 약간 정상이 좀 덜한 그런 조증인데요. 1년에 작곡한 작곡 수가 작품이 3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왔습니다. 또 떨어졌고요. 또 경조증이 왔는데 또 30개 이상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기도를 했고요. 결국은 정신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은 예술가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9가지 중에 적어도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 흥미의 상실, 또 체중이 감소하다든지 증가된다든지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 밥맛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 많이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해지면. 어떤 분들은 잠만 잡니다. 다르겠죠? 그럼 우울증이 왜 오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감소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PET, 양전자 단층 촬영술을 해보면 정상이 냅니다. 조증이 있을 때 찍으면 경조증일 때는 보시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뇌가. 아래쪽은 우울증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 뇌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울증의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현병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과거의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했고요. 정상은 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각은 우리의 지각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환청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소리 또는 서로 속삭이는 소리 이런 걸 듣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듣게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기능이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해망상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또는 국정원이 자기를 나를 감시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다. 조증일 경우는 그런 망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대통령이다. 과대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종교적인 망상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1일이
세계의 종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망상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 오고요.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조현병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요. 해마부입니다. 기억력과 관련되는 해마부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조현병은 뇌 기능의 연결성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분열병, 스키조프레니아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정신분열병,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을 잘못된 그런 낙인을 찍는 거다 해서 조현병이죠. 그래서 이런 현악기의 줄과 관련된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죠. 조절하다, 현악기 현, 조현, 튜닝. 적절하게 튜닝을 해야 되죠. 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된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조현병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